요, 자, 녹화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하죠. 자, 폴른 시티에서 세 번째 경기 크리에이티브 대 JQRG 클랜 내전 페이스 투 페이스 연승, 러시아 연승 리그에서 현재 2대 0으로 크리에이티브가 앞서고 있습니다. 맵은 폴른 시티. 경기 시작합니다. 동쪽으로 크리에이티브 엘다, 아스펙트 포탈과 삼가디언 플리풋. 동쪽, 아, 서쪽으로 아머리. 아, 체플 베럭스를 올리다가 어서말 빌드거든요, 이거. 아머리가 먼저 올라가면서, 아, 이건 거의 동시에 완성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삼스캇. 어서말 선택 좋습니다. 아머리. 자, JQRG 일단 스캇이, 아, 아래쪽 깃발 부터 먹으러 갈것 같네요. 아직 뚜껑은 안 열린 거 보니까 클릭은 안 했습니다. 자, JQRG 쪽 깃발을 먹어주면서 어썰마 나옵니다. 상대는 이번에도 레인저 잠입 업그레이드 미리 눌러놓고요. 자, 어썰마도 좋은데 결국엔 이 투명 레인저를 스컬프로브와 동행을 하면 어태치 시켜줄 유닛이 스카운마린밖에 없기 때문에. 아, 깃발 체크하고 그냥 여기 견제로 갔네요. 자, 위쪽에 깃발 올리던 가디언. 아, 똑같이 위아래로 서로 견제를 갔습니다. 자, 첫 번째 어설트 말이 나오면 점프를 어디로 탈지 바로 나오고 북쪽으로 달려가네요. 자, 일단 점프를 두번쓸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끼는 모습. 잠입 업그레이드 된 엘다의 레인저 바로 아래쪽으로. 플리풋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설마가 왔기 때문에 바로 깃발 내린 거 포기하, 아, 깃발 올린 거 포기하고 가디언 도망가고요. 자, 서비터. 자, 레인저가, 아, 이번에 쏴주네요. 쏴주고 바로 부스터 켜집니다. 자, 여기 깃발이, 아, 방금 제가 캐치를 못했는데 여기다 터렛을 지어가지고 이 가디언이 오는 걸 시간을 늦춰주려고 했어요. JQRG, 아, 좋네요. 방금 여기 건물이 파괴된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헤비볼트 터렛을 내린 다음에 가디언이 오는 동선을 조금 더 길게 해서 이 리스닝 뚜껑을 박는데 성공했었네요. 아, 저는 깃발을 못 내리, 아, 내린 줄 알았는데, 어? 아, 근데 깃발을, 아, 완성은 못 시킬 것 같네요. 근접 붙여줬기 때문에 완성은 못 시켜줬는데 그래도 뚜껑 파괴하는데 한세 걸린다 이거. 자, 어서스트 마리는 북쪽에서, 가디언들 노려주면서, 이거 분대체? 잘하면? 자, 스카우 마리 쏘고, F2, F7! 아, 점프! 늦었어요. 아, 조금 빨랐으면 가디언 분대체 쓸 수도 있었는데, 아, 분대체 너무 아쉽습니다. 이러면 또 이거 또, 기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의 충원이 좋았어요. 자, 어서스트 마리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다크리퍼 에스펙트가 에드온이 올라가고요. 플라즈마 발전기 바로 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크리퍼, 아, 발전기 깨주다가 그냥 깃발 견제 들어가요. 자, 레인저는 계속해서 이제 타겟을 찾아다니는데 여기 아예 깃발을 올리, 아, 깃발 올리기 위해서 헤비볼트 털에서 올리는데, 아, 원페이지형에서 지으면 더 좋을 텐데요. 아, 서비트 1.4. 아, 일단은 스카웃 많이 때렸는데 충원되면서 두 번째 서비터 왔고요. 자, 서비터 이거 빨리 지어줘야죠. 아, 이쪽 마이크로 컨트롤하는 조금 늦었는데. 오, 스카웃 마린 대체 됐어요. 아, 레인저 타겟팅 좋습니다. 자, 헤비볼터 터렛이 완성이 되면서, 자, 이제 쏘기 시작하고요. 어서트 마린 바로 복귀하면서 이쪽은 이제 디텍이 되기 때문에, 자, 한 마리 정도는 잡아줄 줄 알았는데, 에, 못 잡아줬네요. 실피 남기고 빠지면서 여기 요충지. 오, 가디언 피해 많이 줬어요. 오, 가디언이 지금, 에, 두 분대, 한 분대가 결국은 분대 해체가 되고 됐네요. 에, 이쪽에서. 자, 어서트 마린과 이제 스컬프로브 동행하면서 레인저를 계속 쫓아줍니다. 에, 해서 이제 가디언 와서, 에, 스컬프로부터 먼저 노려주죠. 좋습니다, 컨트롤.
자, 어설트 마린. 아, 좋아요. 견제 좋아요. 서로 이제 마이크로 싸움이에요. 자, 스컬 프로브가 죽었기 때문에 또, 여기 위쪽으로 빠져서 다행히 살았고. 자, 일단 이쪽에 본싱을 잡아주는데 성공했지만, 다크리퍼가 이제 쭉쭉 나옵니다. 자원상 조금 비슷해요. 엘다가 조금 앞선 상황에서 발전기 일단 짓는데 성공한 스페이스 마린. 자, 오히려, 헤비볼트 터렛이 여기 있어서, 가디언 들어가네요. 자, 어설트파린, 어설마로 이제 아래쪽 랠리 파괴해주는 건 좋고, 여기 깃발 올렸던 거 이제 파괴하려는 다크리퍼인데 조금 시간 걸립니다. 여기 랠리는 이제 내려갈 것 같네요. 파괴되고. 자, 여기 깃발 리스닝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랠리 또 분대치 시켰어요. 스카웃이 레인저한테 너무 잘 잡아요. 너무 잘 잡히고, 이거 완성도 안 됐어요. 완성이 안 되면서 전기량이 아직 10밖에 안 되고. 이것도 어느 정도 무난하게 또 크리에이티브가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렐릭 내리는 동안 한 분대밖에 없기 때문에 2단립한테는 안 되고요. 리스닝 업그레이드까지 여기 해주고 다시 우충지 올려주고 있고. 이 발전기는 서비터 가서 완성시켰지만 스카웃이 없습니다. 스카웃 남는 유닛이 없어요 지금. 어설마 두 분대랑 스카 한 마리 있나요? 아니죠. 어설마가 인구수를 3을 먹기 때문에 남는 이 랠리고 올릴 병력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스카만이 또 뽑아야죠. 2티어 가고요. 다행히 그래도 소식이 그나마 천만 다행인 거는 엘다가 아직 2티어를 못 갔다는 거예요. 발전기를 많이 못 올렸기 때문에 본싱어가 이쪽에 잡혀서 어설마로 끊어준 건 좋습니다. 자, 본싱어 나오면서 이제 발전기 하나 둘씩 늘려주면서 발전기는 또 리스닝 옆에다 지어서 나중에 리스닝 업그레이드 하면 수비하고 편하도록 리스닝 업그레이드 바로 해주죠. 심시티 괜찮습니다. 자, 다크리퍼가 이제 이쪽에 와서 찌르기 들어왔고 어설마는 역찌르기 좋아요. 발전기 타이밍 무조건 늦춰가지고 영혼의 성지가 올라가는 것을 최대한 늦춰줘야 됩니다. 자, 여기 안 지어졌어요. 안 지어진 것 같은데요? 안 지어졌어요. 지어지다 말았어요. 전기량 10. 좋습니다. 스마 2티어 가고 있어요. 거기다 수류탄? 체업했네요. 어설마 체업 업그레이드도 해줬습니다. 자, 택마까지 충원해주면서 이제 스컬 프로브 어떻게 시켜서 운영할 것 같고. 자, 체력이 업그레이드 된 어설마기 때문에 생명력도 이제 끈질겨줘요. 자, 일단은 영혼의 성지 미리 예약해놨고. 엘다가 영혼의 성질을 많이 본싱어 많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다 지어주는 선택은 좋아요. 끊기면 또 뽑고 끊기면 또 뽑고 끊기면 또 뽑는 거기 때문에 2초 완성됐습니다. 저 2초 완성되고 이 정도 전기력에 이 정도 자원력이면 멜타봄까지 업그레이드해서 아스펙트 포탈을 멜타봄으로 단순간에 날려버려가지고 파이어 드래곤이 못 나오게 하는 선택도 있거든요. 그렇죠, 멜타봄 이거죠. 자, 여기 랠리 올리는 것도 방해해주고 좋습니다. 멜타봄. 자, 이 체력 2업 거기다 서전트까지 깃발도 내려주는데 이건 내리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자, 여기 랠리 일단 먹는데 성공했고 자원 아직 2티어 완성 안된 엘다. 자, 어설마로 시간을 2티어를 많이 늦춰줬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 그래서 해볼도 달아줬어요. 좋았어요. 해볼 달아주고 해볼은 또 여기 사거리 업그레이드 데미지를 효과를 받아주기 때문에 좋아요. 헤비볼터 사거리도 길고 보병 상대로는 또 최적이기 때문에. 자, 사거리 제거 이제 쏘겠죠. 예. 자, 헤비볼터 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거의 랜스가 쏘는 거랑 비슷해요. 자, 오히려 피 낮은 레인저부터 먼저. 자, 점프 타고 들어가면서 이 리스닝 지키려고 들어갑니다. 아, 리스닝 지켰어요. 지키고 어설마 체력 2업 되면서 마인필드 미리 준비하면서 웹에 여기 이미 들어와가지고 향상대시야 업그레이드 아직도 안됐고요. 발전기 테러 들어가는데요. 할리퀸. 자, 댄스 들어가나요? 바로 댄스 들어가요. 그리고 키스.
두 마리 바로 죽여주면서 할리퀸 좋은 선택. 오, 크리에이티브 또 잘 막아줍니다. 자, 어설트 마린 뒤쪽으로 빠져주면서 또 막았어요. 와, 또 막았어요. 아, 열병합 발전기 또 언제 지었나요? 야, 자원력 지금 110에 60. 스마보다 너무 앞서 나가는데요? 2티어는 늦었지만, 아, 2.5티어 머신컬트 가지만 오히려 지금 멜타봄을 쓸 곳이 없어요. 멜타봄을 못 썼어요. 아, 지금 이제 파워피스트 전에 이제 파워웨폰부터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플라즘피스트 달고 있긴 한데 자원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쪽 리슨이 파괴되면 86까지 떨어졌거든요. 자, 그럼 이제 라이노, 아, 어설만 지금 한 분대로 지금 단독 행동하는 거는 자살행위입니다. 크리에이티브가 이거 또 F컨으로 또 해주고 오히려 붙어주면서 어설마 분대 해체되면 너무 죽어요. 어, 일단은 아, 스컬프로브 투명 업그레이드는 좋은 선택입니다. 자, 어설마 어느새 뒤쪽으로 오면서 아, 수류탄 던져주고 다크리퍼 2초 스턴. 오, 다크리퍼 캐치수를 좋아요. 아, 라이노 선택 좋네요. 좋은 선택입니다. 다크리퍼가 플리풋으로 빠르지만 라이노를 태워주면서 그거를 또 중하게 세팅 시간을 없애주면서 셋업 시간을 없애주면서 자, 할리퀸. 자, 아직 댄싱 타이밍 쿨타임 안 돌아왔어요. 이어설 아직 건재합니다. 아, 자, 댄싱 들어왔네요. 예, 랠리 스쿼드 써주면서 바로 모라빵 해제시켜주고 자, 라이노에서 내려줘야죠. 자, 팔콘 나왔어요. 역으로 여기도 자, 내려주면서 쏴주는데 아, 팔콘으로 또 안쪽에다 목지점에 설치되면서 어설마가 지금 힘 못쓰고 병에 빠져줍니다. 아, 이렇게 되면 지금 엘다 이 우수한 자원력으로 이거죠. 워프 스파이더 에드원 달리면서 아, 또 테러 못하게끔 발전기 옆에다가 또 마인필드, 리슨 옆에다 마인필드 완벽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운영이 어설마 없어졌어요. 한 분대밖에 안 남고 이거 P200밖에 안 남고 레이스로드까지. 아, 크리에이티브 너무 잘하네요. 아, 이 리스닝 포스트 다 수리했는데도 JQRG 결국에는 스페이스 마린이 엘다의 벽을 넘지 못할 것 같아요. 에설마 다시 뽑아줬지만 이미 전세 너무 많이 길었습니다. 이 대형 발전기에서 나오는 이 레이스로드를 어떻게 막을 건가요? 할리퀸 또 다시 뛰어오고요. 레이스로드 나왔습니다. 아, 서포트 플랫폼까지 너무 완벽해요. 와, 엘다 진짜 잘하네요. 제큐야지. 아, 스컬프로브. 아, 이게 마지막 전투가 될 것 같네요. 어설트 마린 점프하지만 바로 점프 밀리고 아, 투드 랠리 포인트라고 하지만 택티컬 마린 바로 분대 해체되면서 랜드스피드 나왔지만 GG 나오면서 JQRG가 크리에이티브 엘다의 벽을 결국엔 넘지 못하고 3대0으로 크리에이티브가 2연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 대단하네요. 진짜 크리에이티브 너무 잘한다. 아, 녹화 종료합니다. 자, 아, 녹화 종료하기 전에 경기 분석은 결국에는 어설마로 상대방 2티어를 늦추는데 성공했지만 그 2티어를 바탕으로 이득을 못 보게끔 엘다가 방어가 너무 좋았고 다크리퍼 컨트롤이 일단은 수준급이기 때문에 아, 어설마로 다크리퍼를 잡아줄 수가 없었어요. 예, 없었고 2.5티어의 때 그 한 타이밍 2티어를 늦춘 거를 아, 2점을 많이 못 보고 스노우볼을 못 굴렸기 때문에 엘다가 오히려 대형 발전기를 가져가면서 가져갔습니다. 나름 세 번 다 다른 전략으로 했는데 예, 결국엔 레인저를 못 막고 예, 레인저를 막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스마가 스카웃이 피가 그렇게 높지 않고 두 명인데 충원비도 초반에 너무 그게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오베 같은 경우에는 미셔너리 자체가 디텍이 되지만 스마는 또 스컬프로브로 뽑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뽑아주지 못했어서 아, 뽑아주면 이제 또 그것도 자원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가 결국엔 JQRG를 예, 이겼다. 오히려 JQRG가 네크론을 했으면 엘다를 잡는데 더 편했을 수도 있지만 페이스페이스 연승리그 특성상 한번 자기가 정한 종족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스마로 출전했기 때문에 결국엔 크리에이티브가 3대0으로 2연승을 달리게 되네요. 네, 녹화 종료합니다.